문제가 생기는 거품인 걸 우리 또 칩에서 간단히 아시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네.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면 내 이 같은데? 자, 여러분도 혹시 소변에서 거품 나온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소변에서 나오는 이 거품,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제 거품 꼭 빼주시고, 구독 어딨냐고요? 바로 요 밑에 빨간 글씨 요거 구독 누르면 됩니다. 거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거품 전문가라고 보다는 신장내과 전문가고요. 강동경희대병원 신장내과 의사 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거품 왜 생기나요? 소변의 거품은 네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단백질요? 네. 단백질이 없어도 생기지 않습니까? 거의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 설탕물을 막 휘젓는다고 거품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계란 흰자를 막 휘저으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모든 거품은 수분이 공기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잘 생기는 것들은 계면 활성제라고 거품을 잘 생기게 하는 물질을 쓰면은 거품이 잘 유발이 되겠죠. 근데 소변의 단백질이 이런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아시는 분들은 당이 많이 나오면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혈액이 나오면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계면 활성 작용을 하는 물질은 단백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 이 얘기는 소변에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성의 경우는 일어서서 오줌을 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거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백뇨와 생기는 거품, 이건 차이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누구나 단백뇨 때문에 생기는 거품이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생기죠. 서서 소변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세게 젖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소변에 거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왜? 왜냐면 정상인도 하루에 단백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거품 나올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품이라고 될 확률이 어느 정도? 결국 이제 환자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져 있고요. 네네. 저희가 소변의 단백질은 이제 전체 단백질로 한 150mg까지가 나오는 정상량이에요. 그러니까 100mg, 70mg, 좀 넓게 보면 한 300mg까지는 그래도 좀 운동하거나 하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동하거나 또 먹을 또 뭐 감기 걸리거나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더 나와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150mg까지는 하루에 단백질이 검출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품인 걸 우리 또 집에서 또는 병원에서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사시면 이게 병원에서 검사하는 소변 검사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 스틱을 보면 한 10가지 검사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변의 비중, 또 당, 단백질, 케톤, 유로빌리노겐, 백혈구, 또 적혈구 수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요 하나로요? 이 하나로요. 그래서 이제 어느 칸의 색깔이 변하게 돼요. 검출되는, 예를 들어서 단백뇨가 있다 그러면 여기 연두색 부분이, 아마 더 진한 연두색이나 파란색 부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약을 파는 검사 통을 비교해 보면 단백뇨가 있구나 없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벌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단백뇨가 생긴다는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다? 신장에 있다. 신장이 문제였을 때 단백뇨가 생기는 거군요. 예, 우리가 신장은 정수기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였을 때 단백뇨가 생기는 거군요. 예, 우리가 신장은 정수기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수기 필터가 건강할 때에는 노폐물은 다 빠져나가요. 근데 혈액이나 단백질 성분은 거의 안 빠져나갑니다. 뭔가 4구째 신장염이 생기거나 고혈압 당뇨 조절이 장시간 안 됐을 때에는 이 필터 막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그림을 보니까 신장에 여기 4구째군요. 이런 식인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제 4구째 신장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꼭 연세 드신 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소아 때부터 생길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대사성 질환이나 유전병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면역 질환.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면역 질환들이 되게 이 정수기 필터를 공격해서 손상을 일으키는 병들인데 빈도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은 고혈압이 오래되고 당뇨가 오래돼서 이 필터가 망가지는 병이 특히 연세 드시면서 단백질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병들이 더 많습니다. 평소에 결국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장수의 또 비결인 것 같은데 이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노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네, 자, 우리가 똑같이 70세 연세를 드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정말 피부도 더 좋고 근육도 많고 활력도 좋고 근데 어떤 분들은 70세인데도 노화가 심하게 진행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콩팥은 노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누구나 20대부터 40대까지는 큰 병에지 걸리지 않고서는 콩팥 기능이 잘 유지가 돼요. 근데 40세부터는 매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콩팥 기능이 1%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데 콩팥이 더 빨리 손상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 고혈압 환자분들, 그리고 원래 사골체 신장염을 가진 분들은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더 빨리 나빠지는 거죠. 왜? 당이 있고 고혈압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혈당 혈압 조절만 잘하는 게 아니고 노화가 더 안 되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것이 먹는 거였거든요. 이게 콩팥에 좀 해롭다고 보통 알려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콩팥에 해로운 거는 콩팥에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데 뭐 영양제, 뭐 도움되는 약들 잔뜩 드세요. 근데 그런 약들은 한 70%는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될 것이고 30%는 콩팥으로 배설을 해야 될 텐데 그 오히려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네, 일을.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짜게 드시고 짜게 드실수록 콩팥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합니까? 그럼요. 그 염분들을 다 배설하고 흡수하고 하는 그러니까 짜게 드실수록 콩팥이 일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 콩팥이 훨씬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그래서 싱겁게 드시고 혈압 혈당 안 생기게 조절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약은 꼭 필요한 약만 드시고 좋아. 콩팥이 좀 쉬면서 천천히 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일반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기 있잖아요. 이 단백질 섭취에 대한 단백을 많이 먹으면 또 콩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혹시나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그럼요. 됩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저희가 제한하라고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무섭다고 너무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면 몸에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죠. 영양결핍으로 여러 가지 장기 기능들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나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콩팥 질환 환자라 하더라도 단백질을 약간만 적게 과도하지 않게만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자분들, 또 이렇게 신장이 안 좋은 환자분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건강정보를 통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싶은 욕구가 필요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콩팥병의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 따라서 좀 정확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건강관리에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오셔가지고 만성콩팥이 2기밖에 안 됐어요. 1기부터 5기가 있는데 선생님 제가 모든 야채를 다 삶아 먹었어요. 잘했죠? 막 이렇게 와서 이제 단백질도 하나도 안 드시고 인도 막 조심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은 만성콩팥이 4기, 5기 이렇게 진행된 분들이 이제 고칼륨혈증이나 고인산혈증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분들만 조심하면 되는데 아닌 환자분까지 너무 그 채소를 적게 드셔서 오히려 칼륨을 너무 적게 드셔가지고 저희가 칼륨은 우리 몸에서 되게 좋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혈압도 안정화시키고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콩팥병이 2기, 3기까지는 채소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4기, 5기 영상을 뭐 교육 자료를 보고 갑자기 이런 걸 줄여서 오히려 더 나빠져서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정보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장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자기 몸을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우리 강의를 가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고민이 많았던 이 커피뇨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 저도 물을 많이 좀 마시면서 평소에 물을 적게 마셔서 거품이 많이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 거품뇨 말고도 이 혈뇨 이런 것들 되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제 거품 많이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